안녕하세요, 앵호입니다. 오늘은 닭집 아들에서 직화 무뼈 닭발과 직화 로제 무뼈 그리고 직화 불막창을 보내주셔서 가지고 왔습니다. 닭집 아들 닭발은 100% 국내산 닭발로 만들고 캡사이신이 아닌 진짜 고춧가루로 개운하게 매콤하고 첨가물 없이 직접 불에 구워 직화 불맛이 특징이라 하는데 과연 맛은 어떨지 그럼 맛있게 만들어서 먹어볼게요.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. 뭐 요리할 것도 없죠? 전자레인지에 3분, 3분, 5분 이렇게만 돌려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메뉴가 너무 좋아서 오늘은 소주를 한잔 해야겠네요. 요새 날도 높고 그래가지고 얼음컵에다가 소주랑 탄산수 같은 거 섞어 먹는 걸 좋아하거든요. 짠! 아, 직화 무뼈 닭발부터 요러고 매콤하네. 충분히 매콤하네. 그 다음 직화 불막창. 그 다음 직화 로제 무뼈 닭발. 이 중에 얘가 제일 매운 것 같아요. 비슷비슷한데 얘가 제일 매운 것 같고 전자레인지에 바로 찜팩 조리라 스팀 효과 때문인가? 촉촉하고 쫀득쫀득합니다. 맛있어. 솔직히 닭발은 잡내가 그렇게 딱히 없는데 막창은 살짝 걱정했거든요. 잡내가 안 나. 막창은 잡내만 안 나도 50% 성공한 거예요. 닭발 같은 거 쌈배추나 알배기 배추나 깻잎, 김 같은 거 싸먹으면 맛있거든요. 닭발을 마요네즈에 요러고 닭발 요러고 로제도 이게 국내산 100% 닭발에 캡사이신이 아닌 고춧가루로 매운맛을 냈기 때문에 깔끔 개운하게 매콤합니다. 세 개 한 번에 사치다, 사치. 와, 큰일 날 먹었던 술안주 중에 오늘이 제일 맛있어. 이렇게 광고를 많이 하지만 광고할 때마다 중점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. 퇴근 후에 빠르게 맛있게 딱 이 제품이에요. 사왔다가 퇴근 후에 냉동실에 꺼내가지고 전자레인지에 씹고 나서 3분이면 돼요. 이만한 술안주가 어딨어. 이 정도면 맛과 가성비를 다 잡았습니다.
매우신 분들은 저처럼 마요네즈 찍어 먹으시면 돼요. 전 매워서 찍어 먹는 게 아니고 이렇게 먹는 게 더 고소하고 맛있더라고. 나름 맵부심이 있어서. 쫀득쫀득해. 로제는 여성분들은 되게 좋아하지 않을까. 되게 소스가 맛있긴 하거든요. 확실히 소스가 있기 때문에 이게 더 촉촉합니다. 직화불맛장은 다 필요 없고 잡내 안 난다. 이거 양념도 맛있고. 사치 좀 부릴게요. 무뼈 닭발 두 개씩 올리고, 곱창도 두 개씩 올리고, 로제 닭발 두 개씩 올리고. 이럴 때 아니면 사치 언제 부리나. 맵기를 물어보실 수 있는데 맵기는 엽떡 오리지널 정도? 너무 맛있다. 불막창. 직접 직화로 불에 구웠기 때문에 불맛도 좋고. 야, 이거 두 점씩 이렇게 먹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찐 행복이야. 막창, 닭발, 로즈까지. 짠! 저는 오늘 닭집아들의 닭발과 막창과 함께 너무 좋았고, 지금까지 닭집아들과 함께한 앵우였습니다. 잘 먹었습니다. 안녕!